네, 안녕하세요. 예천 이중호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왕이지의 집자성교서 기초 설명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여러분들 수업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. 자,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안일미자가 보면은 우리가 중심에서 축을 보면 여기 이렇게 축을 이렇게 맞추면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죠. 그러면서 이렇게 맞춰져 있네. 약간 올라가 있고요. 자,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하고 이렇게 안으로 꼭지점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. 그러면서 여기는 여기하고 이렇게 일직선에서 움직이고 있네요. 자, 여기는 공간이 넓고 여기는 좁습니다. 안일미. 네, 불화자가 요 포인트 요 가운데에서 이렇게 되어 맞춰져 있죠. 그래서 호흡이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. 그리고 이 공간에서 보면 이 공간 여기가 넓게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죠. 요 가운데까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. 보라자가 여기는 이렇게 쓸 때 오른쪽은 약간 올라간 듯하게 맞춰 주셔야 되겠네요. 균형 감각이 중요해요. 이 부분이 너무 넓어지면 안 되니까 이런 것을 좀 살펴 주시고 완전히 여기서 전절을 해 가지고 올라가십시오. 네, 불화자죠. 네, 항상 붓을 이렇게 딱 세워 주세요. 네, 가볍게. 네, 위로 올라가 뒤집어 세우시고 하나 둘 뒤집어야 되겠죠. 세워서 좀 통통하게 하나 둘 뒤집어서 약간 위로 올라가 줘야 되겠죠. 하나 둘 셋. 항상 붓은 뒤집어 줘야 된다. 이 가운데 포인트를 맞춰 주시고요. 여기서 이 각도가 약간 사선으로 나온 이 각도와 이 각도는 같다. 자, 여기 앙세가 되어 있고요. 자, 제 눈에는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들이 거의 같은 선상에서 놓여 있네요. 요런 부분들을 공간들을 잘 살려서 써 보십시오. 설립자. 네, 써입자가 참 재미있게 되어 있죠. 써입자는 점을 불이 난 것처럼 완 빨리 떼 가지고 투 바로 세워야 되겠죠. 이렇게 살 끝에 여기 연결되어야 되겠죠. 올라가서 하나 둘 당겨주면서 살짝 뒤집어서 붓을 모아야 돼요. 탁 치면 안 돼요. 자,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렇게 해서 여기로 들어갔네. 네, 요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왔어요. 그러면 여기 밑으로 공간이 이렇게 나와 있겠네요. 여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. 자, 이 간격, 이 간격에서 한 개 반 정도 봤어요. 이 공간을. 그래서 이 공간이 넓게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나오지 않았네요. 정확하게 임서니까 임서를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. 예, 우리가 이제 써이자죠. 예, 써이자. 안으로 약간만 세워주시고요. 하나 둘 내려온 상태에서 붓을 정확하게 뒤집어 버려야 돼. 받아야 되잖아. 받고요. 같은 각도로 내려와 줘야 되겠죠. 세워주고 여기 높이하고 비슷한데 약간만 올라갔네. 그러죠.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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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붓을 살짝 펴지는 힘으로 세게 치지 마시고요.
자, 안일 B자가 멋있게 됐네요. 그렇죠? 예, 그러면 이 각도하고 이 각도가 같아야 돼. 그리고 이 공간이 넓고요. 요 끝이 거의 여기까지 올라와 있네. 이게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. 여러분들, 잊지 마시고요. 여기서는 여기보다 약간 올라가 있으면서 여기는 또 약간 더 요거보다 올라가 있네요. 이 공간을 깨지지 않게끔 해주시고, 요 공간에서 이 보면 여기서 나오지 않고 요 뒤에 거는 약간만 나와 있죠. 요런 것을 잘 살려서, 의미를 잘 살려서 한번 써보세요. 그 기자가 참 재밌게 되면서 아주 그냥 호흡을 멈출 정도로 심호흡을 하면 안 됩니다. 멈추시고 하셔야 돼요. 이거 지나간 자주 이게 다 연결이 돼야 되겠죠. 자, 이 길이가 넓어져 버리면 글씨가 많이 넓, 요 공간이 넓어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. 이렇게 돼 있죠. 여기도 이 꼭지가 살짝 뭐 출봉점이라고 그러죠. 이런 부분 보고 우리는 출봉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출봉점이다 이렇게 끝이 붓끝이 나왔다 출봉점이라고 그래요. 자, 이렇게 했을 때는 위에서 약간 올라간 듯하게 해주시고요. 여기서 여기서도 딱 쳤으면 여기서 받아야 되겠죠. 그래서 받아가지고 나와야 되니까 이 부분을 조금 가늘게 이 부분들이 깨지지 않게 잘 맞춰 주십시오. 자, 숨을 들이마시고 갑시다. 하나, 둘, 셋 모아서 가늘게 조금씩 눌러줬죠. 다시 내어서 뒤집어 줘야 되겠죠. 하나, 둘, 뒤집어서 위로 많이 올라갔죠. 하나, 둘, 당겨주면서 가볍게, 예, 많이 하시지 말고 가볍게 해 주셔가지고, 예, 저는 각도를 이렇게 봤어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고, 이 각도와 이 각도가 같잖아. 이렇게 되겠죠. 이렇게 맞춰서. 그러면 중심 포인트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꽃이 여기 와서 맞게 되더라고요. 자, 이 각도와 여기서 약간 글로브가 이렇게 되면서 들어갔죠. 이 각도와 이 각도는 완전히 다르니까 요거를 살펴주시고요. 자, 여기는 요 중심에서 뒤에 맞았어요. 이 뒤에까지 나가면은 안 되겠죠. 예, 그런 점 잘 사료를 하셔가지고 써 보시기 바랍니다. 여기서도 보면은 안쪽으로 이만큼 들어가 있지요. 공변될 공짜죠. 예, 멋있게 써 보세요. 살짝 길게 하지 마시고 조금만 나가야 되죠. 세워주시고 그대로 왔어. 저 방향으로 가야지.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왔으면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. 이렇게 와서 살짝 붓은 항상 제자리로 와야 돼요. 자, 이 길이에서 이 장자에서 이 길이가 길어지면 이 밑에가 엄청 길어져요. 그러니까 짤막짤막하게 간격을 유지해 주시고 나가면 안 되겠죠. 조금만 나왔습니다. 오, 여기도 밖으로 나왔네. 이렇게 되겠죠. 위로 올라가 있어요. 자,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, 요거 나온 거 기억을 잘 하시고요. 그래야 여기가 넉넉하니, 너무 넓지도 않고, 비좁지 않고, 그렇게 잡으면서, 요 중심 축이, 예, 요 중심 축하고 이렇게 만나니까, 요거를 맞춰서 써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이 긴장자는, 길다라는 뜻으로 쓰이죠. 첫째, 길다. 예, 두 번째, 예, 성장하다, 뭐 잘하다. 예, 그렇죠? 잘하다, 성장하다. 아, 잘하다. 아,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른, 어른장, 회장.
사장 할 때 어른으로 쓰인다는 거 기억을 꼭 해 주십시오. 자, 여기서도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끝이 맞아 있네요. 요런 거를 잘 맞춰 보시고요. 네,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네,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고요. 여러분들 열심히 써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